아이다오에서 1년 만에 공연을 하는 것 같은데 언제 와도 참 반갑네요. 많은 분들이 또 와주시고 계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오늘도 아무 말이나 막 하다가 가겠습니다. 말씀도 오겠지 먼저 들려드릴게요. 구김없이 말하는 법을 연습하지 제일 똑똑한 단어를 써대 사랑했던 사람과 모터보트 위에서 말리부의 오렌지를 타서 내 상상을 하다 아래 집소리가 들리네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거보다 큰 규모의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면 많은 분들이 박수를 쳐주셔도 저한테는 뭔가 이 정도로 들려서 항상 나 약간 이번에 잘 못했나 하는데 이런 규모에서 노래를 하고 박수를 받으니까 뭔가 엄청난 박수 갈채를 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대기하면서 아이다오의 명물인 토마토 맥주를 또 마셨는데 진짜 맛있거든요. 저 원래 토마토를 못 먹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먹을 수 있게 됐어요. 마법 마냥. 내가 언제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아 맞다 생각났다. 홍대에 달동네라는 술집이 있는데 거기서 서비스로 토마토 설탕 절임인가? 그 토마토에 설탕 뿌린 거를 주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용기 내서 여기 토마토 맥주도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하지만 전 토마토 주스는 못 먹습니다. 인생이 박살나던 순간 들려드릴게요. 쉬는 방법조차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네. 사람이 무서워졌을 때 뭐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네. 그래 이제 누구라도 좋아. 이젠 어떻게 되든 좋아. 그래 이젠 아무라도 좋아. 이젠 어떻게 되든 좋아. 사실 이젠 모든 게 다 싫어. 싫다. 진짜 너무 싫다. 지긋지긋하게. 감사합니다. 이상한 종소리 같은 것도 났어요. 한창인가? 아, 다음 곡은 라이브로 처음 부르는 곡인데요. 미발매 곡이고 이상해보라는 제목의 곡인데, 아, 요즘 사실 이거는 2년 전쯤에 쓴 건데 요새도 많이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옛날부터 교복 입었을 때부터 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항상 이제 옛날을 들여다보고 과거를 추억하는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제가 지금은 그런 과거를 모아서 계속 들여다보고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직업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과거에 갇혀있는 사람이 됐는데, 그걸 어느 순간 생각해보니까 남들은 다 앞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맨날 뒤로 걷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감정을 담아봤어요. 정리하는 법은 이미 잊은 거야.
진짜 종이 쳤는데요? 아닌가? 아, 아 트라이앵글이구나. 아, 환청이 아니었네. 진짜 환청인 줄. 아, 트라이앵글. 와, 초등학교 때 그거 처음 보네요. 아, 잠깐. 오늘 선거날이라 아니구나. 선거날 아니고 사전투표 날이라 제가 선거를 투표를 했어요. 근데 사실 선거 당일날 하면은 선거 전날에 제가 실력 속에 있어서 귀찮을까봐 오늘 그냥 했는데 봐봐요.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사람이 엄청 많을 거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분명히 뭔가 부지런한 노인분들께서 투표를 하실 거고 그럼 난 줄 서기 싫고 이래가지고 계산을 해서 이제 사람들은 회사 가고 노인분들 다 하고 한 12시 좋아하고 12시에 딱 나왔어요. 근데 줄이 진짜 요만큼 이게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진짜 와 돌아갈까? 그냥 숙취를 안고 9일날 투표를 할까? 하다가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투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소중한 표를 행사하시길 약간 유권자 같았나요? 유권자 맞는데? 아무튼 다음 곡도 이발매 곡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곤 하는데 사람들도 한 번씩은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연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미 끝난 관계인데 만약에 그때 그랬다면 예를 들면 그때 만약에 내가 그 말실수를 안 했다면 아니면 만약에 내가 네가 좀 기분이 나쁘게 부는 걸 좀 받아줬다면 그러면 그때 쌓였던 일들이 터지지 않았을 거고 그럼 지금까지 우리 잘 지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저는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러다가 항상 하는 결론은 그런 순간을 떠올릴 수는 있지만 되돌릴 수도 없고 또 기억할 수는 있지만 고칠 수도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랬던 거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억을 하시고 제가 물을 마실 때 물 박수를 쳐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저희 집이 죄송해요. 사실 제가 곡 소개하는 것보다 이렇게 딴소리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특히 아이다오랑 제비다방에서 공연을 하면 마치 저의 뇌에 나사가 하나 빠진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가깝고 친밀한 아니 제가 옛날에 라디오도 했었는데 거기서라도 헛소리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라디오를 안 해서 이걸 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저희 집이 진짜 더러웠거든요 한동안 제가 그렇게까지 깔끔떠는 성격은 아닌데다가 한 연말 때부터 진짜 너무 바빴는데 그때부터 이제 치우진 않고 이제 제가 집에 와서 잠을 자고 그다음에 나가고 잠을 자고 고양이랑 놀아주고 밥 주고 고양이가 있는 곳만 깨끗해요. 이제 침대는 쓰레기장이 되고 이제 침대 아래쪽에 옷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그래서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와서 서한아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청소 그리고 그 연구대 청소 구조대 그런데 신고하겠대요 저를. 그래가지고 안 한다고 빡빡 우기고 있다가 세탁기가 고장이 나서 저희 집이 부동산 분께서 집주인 분이랑 같이 올라오셨는데 집을 보시고 이제 여자 세입자가 이렇게까지 방을 어지르는 경우는 처음 봤다고. 그리고 제가 소주병 모아서 팔려고 공병 팔려고 이렇게 모아뒀는데 진짜 심각하게 쳐다보면서 이걸 어제 다 마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진짜 지금 한 달째 모아둔 거라고 원래 진짜 심각했거든요. 이 커다란 봉다리 안에 그러니까 저번 한 만 원을 제가 모아서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제가 밖에서 술 마실 때도 내가 이거 가져간다고 하고 이렇게 취미생활로 한번 해봤는데 그게 또 악효과가 돼가지고 이제 집주인분께서 당장 이 집을 치우지 않으면 세탁기를 고쳐주지 않겠다고 하셔서 청소연구소라는 어플이 있는 거 아세요? 이거 저 홍보 절대 안 받았고 오히려 제가 돈 내고 사용했는데 했어요. 그 사용했어요. 그리고 정기 이제 구독해가지고 2주에 한 번씩 오시는데 진짜 좋던데 저 감동받아서 청소부님 오고 가신 날 저 진짜 약간 얼마나 치웠겠어요. 딱 문을 열었는데 따다다다다 이렇게 찍으면서 이제 애들한테 야 이거 우리 집이다 하니까 다 뭐야? 화장실에 다 사라졌네? 그 뺏긴 것들이 그래서 없어 이제 나는 더러운 집에 살지 않아 하고 깨끗한 집에 살게 됐고요. 이제 2주에 한 번씩 찾아오시는 그분을 위해서 사실 근데 저 그분한테 너무 쪽팔려가지고 팬분들이 주신 사진이랑 그림이랑 이런 거 제가 다 걸어놨거든요? 근데 그거 다 떼가지고 청소 보시기 전에 나인 거 숨기려고 쇼핑백 안에 이렇게 구겨 넣었는데 그거를 다시 걸어놔주셨더라고요. 어지러워진 줄 알고 근데 그 사진 중에 진짜 제 요만한 사진 제가 얼굴이 이렇게 있고 제가 눈을 감고 있는 그냥 누가 봐도 박수훈인 사진이 있는데 그게 같이 걸려져 있으니까 참 속상하고 그래서 지금은 집을 진짜 안 건드리고 있어요. 그냥 침대에 앉았다가 잠깐 내려와서 밥 먹었다가 그다음에 다시 누웠다가 나갈 때도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 집이 진짜 짱 더러웠는데 세탁기 안 고쳐준다고 하셔가지고 청소 어플 해가지고 지금 우리 집이 완전 깨끗해서 저는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깨끗한 집에 앉아갖고 술 먹어야지. 오늘 금요일이죠? 맞아. 금요일이야. 아닌가? 맞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네. 불금이네. 아무래도 난 더러운 사람 하나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의 미움 속에서 보살펴주고 당신은 나의 마음 속에서 배를 띄워주고 당신은 나의 미움 속에서 불을 띄워주고 당신은 나의 마음 속에서 집을 지어주고 그런가 봐 난 엉켜진 사람이 좋나 봐 그래서 당신의 바닷가보다 깊은 걸 봤나 봐 그랬나 봐 난 침착이는 사람이 좋나 봐 그래서 당신의 무기력한 눈빛에 젖었나 봐 당신은 나의 미움 속에서 당신은 나의 마음 속에서 배를 띄워주고 당신은 나의 미움 속에서 불을 띄워주고 당신은 나의 마음 속에서 집을 지어주고 당신은 나의 미움 속에서 꽃을 피워주고 당신은 나의 마음 속에서 배를 띄워주고 당신은 나의 미움 속에서 불을 피워주고 당신은 나의 마음 속에서 집을 지어주고 아무래도 난 끈적한 사람만 하나 봐 그래서 당신의 절망 속에서 허우적대나 봐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다리가 짧아가지고 꼬지 않으면 기타를 못 쳐요. 팔다리가 좀 짧아갖고 제가 팔이 진짜 짧은데 운전하면 그래서 운전대가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돼야 되는데 저는 이거 앞으로 당겨야지만 이렇게 돼서 친구들이 너무 비웃어요. 나는 너무 짧다고 쥐가 풀릴 때까지는 기다려주실래요? 팔이 짧은 스토리는 제가 아빠를 닮았는데요 아빠도 팔이 짧아서 운전할 때 근데 제가 별로 안 짧아 보이죠? 이거 근데 저 모든 옷을 이렇게 소매를 접어야 돼요 팔이 짧아가지고 그래서 공연할 때 잘 보시면 거의 모든 옷을 소매가 접혀있거든요 왜냐? 팔이 짧아서 그래서 친구들이 가끔 안 믿고 뭐 팔 안 짧은데? 이렇게 대보면은 키 똑같은데 팔 여기 있고 네 어쩌다 보니까 내가 치부를 공개했는데 쥐가 풀려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땡 눈을 맞춰 술잔을 제가 들려드릴게요 뭐가 어때
직접 기타 솔로를 했답니다. 이번 곡에 제가 혼자 기타를 친 곡이 많아서 뿌듯한 앨범이고, 네, 그렇습니다. 우린 버려졌다가 주워져 들려드릴게요.
사실 마지막 두 곡을 맨날 거의 똑같은 걸 해가지고 자주 오시는 분들한테는 좀 뻔할 뻔짜인가?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저의 클리셰였는데 나도 나만의 완급 조절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노래가 제 노래 중에서 제일 인기가 많아질 줄은 진짜 몰랐는데 진짜 몰랐거든요. 너는 나의 문학인데 사실 정규 앨범 처음 준비할 때 저는 강력하게 앨범 이름도 고강동이고 타이틀도 무조건 고강동이라고 밀어붙였고 이제 주변 친구들은 만류를 했어요. 아니다. 너는 나의 문학이 진짜 좋다. 더블 타이틀을 하는 건 어떠냐. 아 미쳤냐. 안 된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오너야. 그래서 혼자 고강동을 냈는데 이게 웬걸? 역시 대한민국은 컨트리를 낯설어해. 너무 나 유나 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즐겨봤던 환승연애에서 나온 거리야. 저 진짜 나오는 줄 모르고 보다가 갑자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커플 나오는데 갑자기 테마곡으로 둔둔둔둔 이게 나와서 엥? 이거 뭐냐 이거? 그러니까 박수원의 너는 유나이다 이러면서 이제 놀리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커플 테마곡이래요 이러면서. 그 실존 인물을 싫어하는 것은 절대 아니었고 그냥 이거 이 커플 빨리 헤어져야 돼 이런 네 죄송합니다. 네 일리지 마세요. 어디다가 너나 하면 나타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의
진짜 편하고 재밌게
여러분들 더 웃겨드릴 수도 있는 것 같고, 이제 좀 멀리 계시면 제가 뭔가 명언이라도 해야 될 것 같고, 진중한 사람이라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꽤나 유머러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공연에 제가 하는 말들 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노래도 잘 들어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박수를 잘 쳐주셔야지 이제 또 감사하다고 할 겁니다. 불안동 가겠습니다. 위스키 보통해요. 보통해요. 네. 다 해주세요.
보통의 연애가 지금 반응이 좋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다 던져봤는데 지금 보통의 연애 했을 때 아 보통의 연애 보통의 연애 하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보통의 연애 들려드릴게요. 마지막 곡 진짜 조심히 들어가세요. 날씨가 따뜻해져서 이제 감기 조심하란 말은 아 해야겠구나. 코로나 조심하세요. 진짜 무서워 죽겠어요 이 시간이면. 아무튼 밥 잘 챙겨 드시고 보통의 연애입니다. 사실 넌 잘해